그리고 이거는 약간 한 길면 3초, 짧으면 1초 걸리나? 구독해주세요. 안녕! 에고박스에 다 해요. 저번에 무지개나라 금융방에 초록이랑 나 갔죠. 금을 들고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정말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와, 이걸로 진짜 애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야겠다 해서 마트를 막 뛰어갔어요. 또 초록이랑 가가지고 이것저것 사는데 사도 그 돈이 남았어요. 엄청난 돈을 받아서 아, 맛있고 정말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이 오는 길에 노랑이가 이렇게 고대 문서를 주었습니다. 고대 문서에는요, 제목은 맨 앞에 있으면 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와, 애고가 이렇게 4명이 있어요. 맨 앞에 있으면, 근데 애고들이 발버둥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맨 앞에 있을 거야 하면서 서로 발버둥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친구가 이렇게 자리를 잡았네요, 맨 앞에. 그래도 뒤에 있는 친구 3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맨 앞에 가기 위해서. 오늘은 주황이가 애고 박스와 애고 카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주황아 고마워, 땡큐. 카드에는 과연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카드에는요, 이거는 우리나라 음악이에요. 전통 음악인데요. 풍물놀이 떠올려보세요. 풍물놀이, 판소리, 그리고 창, 그리고 민요. 서양에서 맛볼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이 있는. 과연 짠! 국악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력적인 노래입니다. 이거는 타악기예요. 국악 중에서도 타악기인데 양손으로 치는 것입니다. 정답은 창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요? 오늘은 보석장구를 만들 거예요. 보석, 반짝반짝거리는. 에그박스 오픈! 에그박스 안에는요, 이거는 회사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집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짠! 가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진짜 박스 크기랑 똑같은데요? 짠! 하얀색 도화지입니다. 이거는 수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성 매직입니다. 이거는, 이거 뭐야? 구멍이 뚫려있네? 구멍이 뚫렸어요. 그리고 뒤에는 완전히 뚫려있어요. 앞에는 완전히 막혀있는데? 치카치 테이프입니다. 이렇게 주아이가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오늘 만들 것은요, 보석 장구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하는 동계 올림픽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파랑이가 장구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냥 장구가 아닌데요. 보석 장구입니다. 양쪽에 보석이 달려있죠. 원래 짠, 이렇게 보석이 크게 달려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보석 장구는 치면 보석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겠죠? 근데 보석은 정말 단단하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 별로 없겠죠. 보석 장구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깨지면 어떡하지? 저는 보석 장구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여기에 형형색색의 색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짝반짝한. 여러분 이렇게 보석 장구를 만들 때는 이렇게 형형색색의 표현해 주시고요. 이 선은요, 보석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자유롭게 선을 조각조각 표현해 주세요. 포인트! 짠!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짠! 보석장구 완성! 컴플릿! 파랑아, 보석장구 어떠니? 보석이어서 그런지 정말 무겁잖아. 주원아 어떠니? 와, 진짜 보석 소리가 날 것 같아. 쨍그랑쨍그랑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지? 근데 어떤 게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 그 풍물놀이 할 때는 모자에 이렇게 기다랗게 천을 예쁘게 두르잖아. 그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마이 미스텍. 네, 모자에다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천을 이렇게 기다랗게 내서 더
반짝반짝거리고 멋있는 효과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짠! 이렇게 더 흥이 머리 위로 이렇게 쏟았어요. 흥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보석 장군 더 완벽해졌습니다. 퍼펙트! 사랑아 어떠니? 와 진짜 나는 머리 끝까지 이렇게 천이 올라가 있으니까 흥이 정말 나네. 진짜 장구가 커서 망정이지. 장구 뒤에서 춤추고 있는데 나 보여? 장구 뒤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전혀 안 보이네. 주암아 어떠니? 와 저렇게 모자가 높이 천이 쏟아 있으니까 정말 신나 보여. 이렇게 보석 장구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기 위한 파랑이의 몸부림이 보이시나요? 파랑이를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을 담아 널 위한 선물을 준비할게. Present for you.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하면요. 저는 지금도 훨씬 화려하고 멋있지만요. 이 장구에다가 뭔가를 달아주고 싶네요. 여기는 은바늘에다가 이렇게 하트를 조그맣게 달아가지고 장구를 칠 때마다 이 보석장구잖아요. 보석장구를 칠 때마다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방울방울 소리가 나는 이 방울이를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은바늘과 귀여운 하트를 이렇게 다니까 보석장구 완전 완벽해졌습니다. 슈퍼 퍼펙트! 오늘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파랑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요? 파랑아 어떠니? 나 진짜 너무 화려한 거 아니야? 머리에도 이렇게 달고 보석장구도 이렇게 보석장구에다가 또 은방울의 하트까지. 와 신난다. 나는 정말 응원하기 응원할 준비가 너무 많이 된 것 같아. 어? 주아가 어떠니? 정말 맞죠. 오늘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예, 달창가씨입니다. 예? 별나라 왕비님이라고요? 네. 보석장구를 한번 보고 싶다고요? 너무 아름답다고요? 보석에서 정말, 보석장구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날 것 같다고요? 예, 당연하죠.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이 은방울이 같이 흔들리면서 정말 예쁜 소리가 난답니다. 한번 쳐보고 싶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별나라 여왕님께서 이 보석 장구를 한번 쳐보고 싶답니다. 이거는 치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거든요. 짜릉짜릉. 여러분, 갈게요. 안녕.